전주문화방송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혼불 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선 유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접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최후의 만찬이 수상작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남원 혼불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영예의 수상자는 소설 최후의 만찬을 집필한 서철원 작가입니다. 조선 정조 시절 가톨릭 신도였던 윤지춘과 권상현 두 선비의 순교 장면으로 첫 페이지를 여는 최후의 만찬. 처형된 윤선비의 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사본이 발견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독자를 17세기 말 조선 사회로 끌어들입니다. 서 작가는 유교와 서학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당대 지식인의 심리를 섬세하고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들어있는 인간의 양면성들, 그 속에 보면 또 음모, 배신, 희망, 절망, 그리고 또 구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그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존하지 않았는가. 이번 혼불문학상 응모작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262편. 본선에 오른 6편 가운데서도 최후의 만찬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의 섬세하고 아름다움, 조선조 후기의 어떤 변혁기의 인물들에 대한 인식이 깊었다고 말할 수 있죠. 최후의 만찬은 이전 수상작들과 마찬가지로 단행본으로 출간돼 시중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혼불문학상이 우리나라 주요 문학상으로서 더욱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